그다음에 의사표시, 그지? 의사표시인데 의사표시의 81페이지. 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부터 시작. 의사와 표시의 무슨 치? 불일치, 그지? 그러면 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인데, 자 의사와 표시의 무슨 치? 불일치. 요몇개 있냐면은 3개, 107조 비진이 의사표시, 108조 통정 허위 표시, 109조 뭐 차고, 요 3개가 불일치, 그지? 자, 근데 107조 비진이는, 요 비진이 의사표시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107, 108, 109는 어떻게 우리 재산법에 적용한다고. 무슨 법? 재산법에 적용하는데, 그럼 재산법에서는 여러분, 그 의사주의, 맘먹은 걸 기준으로 하는 걸 무슨 주의? 의사주의. 그럼 여러분, 의사주의 하면 아까 대표적인 게 자인적 해석, 그지? 그럼 표시된 대로 표시주의 하면 무슨 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지? 가상적 의사 하면 뭐? 보충적 해석. 무슨 적 의사? 가상적 의사, 교통사고 하면 뭐? 보충적 해석, 그지? 아까 맘먹은 거 하면 뭐? 자인적, 그걸 의사주의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 재산법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나타난 대로 표시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법률행위 해석하면은 뭐?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뭐? 확정. 이렇게 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하는데, 갑이 진짜 맘먹은 건 A라고. A를 효과의사라고 한다. A인데 표시할 때 A, B로 표시해야지라고 B로 표시하니까 무슨 방언? 모르니까 뭐로 받아들인다? A로 받아들입니까? B로 받아들입니까? B. 원칙은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원칙은 표시된 대로. 됐습니까? 그래서 그럼 을은 갑을 표자라 그러고, 을을 무슨 방? 상대방이라는데, 상대방은 뭐된 대로?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한다. 예? 표시된 대로 뭐가 발생한다? 효력 발생한다. 그지? 그럼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한다는 말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자, 예를 들면 갑이 농담사와 진지한 농담. 진지한 농담. 허세. 진심이 아니면서.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에게 주기로 약정했다고. 누구에게 주기로? 그럼 을은 그냥 정말 자기에게 주는 걸로 믿고 있다. 그 원칙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단 이런 말 넣으면 뭐고? 예외. 단 무슨 방이? 자, 이 사람이 비진의 한 사실을 뭐 알고 있다. 무슨 알? 상대방이 알았거나. 그렇지. 알았거나, 뭐, 알수 있었을 때. 때는 뭐다? 무효.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 아까 비진의로 정녀 의사 표시했다. 그 다음 또 이제 잘 나오는 게 기출문제. 중병에 걸려있는 친구 을을 위로하기 위해서 갑이 자기 집을, 됐습니까? 정여하기로 이렇게 표시했다. 그 나중에 을이 호전되면은 진심을 말하고 뭘 생각으로? 찾아올 생각으로 무슨 진위로 비진위로 정녀 의사 표시했다. 근데 하면은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비진위가 나왔을 때는 누굴 가지고 판단한다? 빨리 상대방. 그렇지? 상대방이 비진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상대방이 알알 하면 뭐? 무효. 알알 누가 입증? 표자. 그렇지? 항상 입증 책임은 앞으로 입증 책임 나오면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사람? 이기. 그렇지? 그래서 상대방이 알알 이건 악이. 또는 뭐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표자. 그래, 이렇게 한다.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표자가. 그지? 자, 근데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면, 만약에 무효가 되면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제3자한테 가가 있더란 말이지. 그럼 무효가 됐을 때 제3자는 앞에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전받았다.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선의의 제3자에 갚으렸을 때는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그럼 갚은 을에게 판 돈이라도 돌려도 하는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됐습니까?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을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끝. 그게 이제 그 여러분 그 비진이.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로 가면, 그래서 만약에 갑이 무슨 진이로? 비진이로. 3페이지 맨 밑에, 그죠? 왼쪽에 맨 밑에 무슨 진이로? 비진이로. 이게 만약에 을에게 비진이 의사표시했다. 근데 자, 상대방이 선의 및 뭐다? 무과실. 자, 그러면 어쨌든 상, 요게 비진이 했을 때 그대로 유하려면은 여기 지금 숨겨져 있죠. 무슨 방이? 상대방이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이지, 그지? 무과실이면 그대로 뭐하고? 유효. 그럼 유효면은 뒷사람은 병은 무조건 뭐? 유효. 됐습니까? 앞사람이 유효면은 뒷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이걸 은폐물 법칙이라 이렇게 한다. 무슨 물 법칙? 은폐물의 법칙. 그 필요 없다.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 무슨 물의 법칙? 누가? 앞사람이 유효면은 뒷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고 잘낸다고. 여기서 나오면 이런 거 가지 낸다. 근데 자, 갑이 어쨌든 비진이 했다는 걸 전제로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을이 만약에 무슨 알? 알알 하면 뭐? 무효. 그럼 을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을이 이미 누구한테 처분해버렸다? 병. 근데 이럴 때 선의의 제3자에 갔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선의의 제3자가 병이 선이면은 뒤에 정은 뭐? 은폐물. 역시 정은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누가 유효일 때? 병이 유효일 때. 병이 유효. 선의라서 유효면은 정은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고. 근데 병이 뭐이면은 악이면은 또 정은 따진다. 뭐이면은 선이면은 뭐 유효, 악이면은 뭐 무효. 그러면 악이 가다가 딱 뭐가 나타나면은 선이가 나타나면 그대로 뭐다? 유효. 끝.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비진이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갑을병 세 명 나오면은 병을 가지고, 아니 을을 가지고, 다시 뭐 갑을병 나오면은 누구를 가지고 결정한다? 을. 그치, 중요하다. 요게 무슨 진이다? 비진이.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비진이는 나오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비진이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비진이 생각해보자. 비진이는 결국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그럼 무슨 방?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죠. 원칙은 뭐? 유효인데.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무슨 방이 없으니까? 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언제나 유효. 되겠습니까? 예. 요,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항상 잘 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언제나 뭐다? 유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세 개는 어디에만 적용한댔노? 재산법. 그 다음에 여러분 소송행위와 공법행위와 음수행위는 요 세 개는 똑같다. 여러분 소송행위 주체는 누구냐면 법관. 법관은 절대로 잘못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이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법관에서 이루어졌다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래서 만약에 뭐 비진이의 소송에서는 비진이 없는데 요 법관하고 똑같은 게 국왕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법행위도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 다음 음수행위는 요식행위면서 원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인행위. 그래서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래서 요 세 개는 비진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요 107조 하면은 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대리권 남용.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 대리에서는, 여러분, 여러분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 대리인이 누구 이걸 위해서 해야 되노? 본인. 근데 대리인 자기. 또는 대리인이 배맹이. 대리인이 횡령. 했다고 하면은 이걸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이라 그래서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본인. 상대방이 알알.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몇 조 적용한다? 107조. 이렇게 기억한다. 그래서 비진이 나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게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하는 거. 자, 그거 하면서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84페이지로 갑니다. 자, 84페이지 찾습니까? 예. 자, 갑은 정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그 이행으로 을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옳은 것. 자, 옳은 것이 어렵다. 정여 의사 없이 하면 이건 무슨 진위로? 비진위로. 자, 그러면 비진위 나오면 빨리 자, 고개 들고 어떻게 한다? 상대방을 가지고 판단한다. 항상 읽어서 답 찾는다 하면 안 된다. 연습 자꾸 그렇게 된다. 문제 보고, 문제 딱 보고, 아, 무슨 진이네? 비진이.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그럼 대리권 남용. 무슨 진이? 비진이. 맞습니까? 그 다음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알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언제나 유효. 이렇게 한다. 자. 옳은 것 갑니다. 갑은 진정한 의사 없으면서 위 계약은 을이 선의 과실에 관계없이 하면 OX, X. 선의 무과실이면은 뭐 유효, RR이면 뭐 무효. 그럼 1번 X. 2번 을이 계약 체결 당시에 갑에게 정려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 됐습니까? 모른 경우 계약은 뭐하고? 유효하고. 을은 무슨 건? 을은 무슨 건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자, 근데, 을이 계약 체결 당시에, 갑이 정려사 없음을 뭐한 경우, 모른 경우,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되려면은, 이거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이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다, 이번은. 자, 3번 갑니다. 을이 계약 체결, 갑이 정려 없음을 알았더라도 하면 유효, 무효? 무효. 을이 계약 체결 당시에 주의했더라면, 갑이,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면 이건 뭐다? 과실이 있다. 요거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5번.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 자. 일단 제3자 병한테 가버리면 선의의 재산 뭐 유효가 되면 당연히 뭐 유효. 무효가 될지라도 뭐 유효. 무슨 제3자한테 가가 있는 경우 선의. 일단은 선의의 제3자 그대로 뭐하다? 앞사람과 관계 없이 그대로 뭐하다? 유효.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자,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하면 병에게 위부동산을 전매한 경우 갑은 정려사 무효를 주장해 병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확실하게 맞는 건 몇 번이다? 5번. 그치? 그래서 2번도 좀 애매하다.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이라 된다. 요건이 선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까지 있어야? 무과실.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2번보다는 몇 번에다 답을 해야 된다? 5번. 그지?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요 비진위에서 비진위는 딱 나오면 간단하다. 비진위는 결국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근데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알랄 해가지고 뭐가 됐다? 무효. 그럼 선의의 병에게 갔다. 선의의 병은 그대로 마다 유효 하고 무슨 방 없는 단동이 상대방 없는 단동이는 언제나 뭐 유효 와 알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럼 소송의 공법의 엄수평이 이런 거 적용되지 않고 이루어졌다 그대로 마다 유효 하고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자
대리인 자기 배임 횡령 대리인이 나중에 대리에서 다시 하는데 대리인이 대리인 자기 대리인이 뭐 배임 대리인이 뭐 횡령 하면 누구에서 결제한다? 상대방 하는 거. 상대방 모르고 있다 본인이 뭐지고 책임지고 상대방이 알고 있다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 오케이 그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통정으로 갑니다. 무슨 정? 통정. 통정으로 가는데 여러분 결국 그러면 비진은 누가 비진이 의사 표시했습니까? 표자가 A로 맞먹어놓고 A, B로 표시했지.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자는 무슨 고? 알고 상대방은 모르고 무슨 진이? 비진이 원칙 맞습니까? 예. 자 근데 이제 통정은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갑이 A로 맞먹고 A, B로 표시하지 라고 B로 표시하잖아요 하면서 야 을아 내 A로 맞먹었지만 B로 표시하니까 B로 받아서 서로 어떻게 하고 써? 짜고 써. 그지? 하면 이거 효과 무효. 효과 무효인데 여러분 우리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비진이 통정 차거든 무효면은 이미 제3자에 가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제3자한테 갔을 때 선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선의 제3자에 갔다. 그대로 뭐다? 유효. 이걸 무슨 안전? 거래 안전. 자, 선의 제3자에게 누구에게?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얘가 어떤 게 있냐면 요거는 짜고서 가장 딱 나온 게 뭐하고서? 짜고서 가장 강제집행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면할 목적으로 요런 단어가 나오면 뭐다? 통정 됐습니까? 그럼 통정의 특징은 무슨 당사자끼리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다르게 표현하면 왜 무효냐? 짜고서 이게 무효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짜? 진짜 의사표시가 뭐 없다? 조금도 없다. 진짜 의사표시가 뭐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유효 무효? 무효. 무효. 그럼 자기들끼리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가장 양도 주로 무슨 양도? 가장 양도하면 무효.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이미 선의 제3자에 가버렸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고 갑은 을에게 판돈 부당이득과 뭐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고고고. 자, 그러면 이 통정은 간단하게 요거 하고 그럼 통정은 아까 저 짜고서 가장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게 통정인데 통정은 무슨 짜가? 진짜가 없다. 그럼 진짜가 있으면 이건 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때 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은행행위. 갑이 을에게 됐습니까? 자, 정여 의사표시 했다. 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럼 정여하니까 뭐가 많이 내더라? 세금은. 그래서 이전할 생각 있다 없다? 있다. 진짜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그걸 피할 목적으로 다른 것으로 표시, 매매로 표시해가지고 등기했다. 일단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고 이제 진짜를 물으면은 이걸 은익행위 표시한 것 하면 이거는 뭐 통정허위 표시 그냥 통정허위 표시를 허위 표시로서 뭐 무효고 소유자 하면 누가 소유자? 을 확정적으로 을 을이니까 병은 당연히 뭐다? 유효하는 거 그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 요 제3자 무슨 자? 제3자 이건 비진은 아까 갑을병 누가 중요하노? 그렇지.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응? 갑을병 하면 뭐? 을. 비진이 상대방에서 결정한다. 근데 비진이에서 선의 병한테 가버렸다. 앞사람과 관계 없이 제3자는 그대로 뭐다? 유효. 통정도 마찬가지. 제3자에 가버렸을 때. 맞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요, 진짜가 없다. 그건 진짜가 있는 걸 이걸 무슨 행위? 은행이 진짜인데 그걸 다른 목적으로 다른 것으로 표시하는 거 이걸 통정
진짜를 은행행이라고 그러고 다른 거로 표시한 걸 허위 표시라고 그러고 일단 생각 의사 표시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 을 하는 거. 그거 하고 이제 제3자. 무슨 자? 제3. 그럼 제3자는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자. 새로운 이해 관계를 뭐 한 자? 맺은 자. 무슨은 새로운.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후에 법률 관계가 형성해. 그럼 가장이 가장은 통정을 가리킨다. 가장 이후에 법률 관계가 있어야 무슨 자? 제3자고. 그럼 가장이 있기 전에 이미 있었던 사람은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108조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하면은 읽어갖고 푸는 거 아니래. 이게 학원 다녔는데 학원을 8개월 6개월 다녔는데 학원 8개월 6개월 다녔는데 읽어서 풀면 시험 떨어진다 하고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108조 2항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하면 딱 읽는 게 아니고 딱 나온 거야. 이전 앞서 다시 뭐 이전 앞서 그냥 채권자 채무자 추심 손해배상. 그럼 지금 몇 개 했노? 여섯 개. 뭐 이전 앞서 채권자 채무자 추심 손해배상 그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우리 계약법에서 이야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뭐 수익자 이런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지금 몇 개 했노? 일곱 개 했지. 이전 앞서 채권자 채무자 추심 손해배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고 일곱 개 하면은 여러분이 그 배운 데서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딱 고개 들고 압류 감류 이런 말 붙었다. 다시 뭐 압류 감류 이런 말 붙으면 거의 99% 100%는 아닌데 거의 99%는 어디에 당한다? 제3자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이후에 등기된 사람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압류 감류 뭐 가등기 무조건 어디에 당한다? 제3자. 근데 미등기 매수인 하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찾는 거라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책 90페이지 짱 중요. 몇 페이지? 딱 정리되어 있죠. 제3자에 해당하는 자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몇 페이지? 90페이지. 찾습니까? 예. 아, 페이지 못 찾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미쳐버린다. 빨리 90페이지 찾습니까? 예. 자, 하는데, 그럼 자, 또 고개 들고 읽기 전에, 자, 가르쳐 줬잖아요. 그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갑과 을 사이에 통정이 있고, 다시 뭐, 갑과 을 사이에 통정이 있고, 을로부터 넘어가야 무슨 자가 된다? 제3자. 그러면 근데 이제, 갑과 을이 통정이 있었다는 걸 나타내는 게, 기한. 금방 보냈노? 기한 하면 어디까지 와가 있다? 을. 기한 양수인 하면 누구? 제3자 병이지. 기한, 의한 이라는 말을 들어있으면 한번 뭐가 있었다? 통정 하고 그 다음부터 기한, 의한 양수인 하면 무슨 자? 제3자.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그 90페이지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일 때는 무조건 가장 이후에 뭐 된 사람? 등기. 자, 갑니다. 자,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 1번 가장 매매 매수인 하면 을이지. 을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뭐한 자? 매수한 자. 그럼 부동산 같으면 매수하고 뭐 된 자? 등기된 자야. 그럼 미등기 매수한 자 하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심한다. 1번. 1번은 만약 부동산일 때는 뭐 된 걸 전제로 한다? 등기. 그 다음 2번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뭐 요 저당권뿐만 아니고 무슨 건뿐만 아니고 저당권뿐만 아니고 지상 매수인으로부터 등기된 사람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전부 다 무슨 자? 제3자. 기한 무슨 한? 기한 나와 있죠. 기한 그럼 가장 저당권에서는 기한 무슨 낙인? 경낙인 무슨 자? 제3자. 그치? 그럼 매수인으로부터 하면 뭐 을로부터 무슨 등기? 가등기.
기한 하면 어디까지 와가 있다? 을. 어? 양수인. 기한 양수인. 기한 양, 그러면 5번도 기한 양수인. 6번도 뭐? 기한 양수인. 7번은 뭐? 매수인에 대한 뭐? 압류 채권자. 근데 매수인에 대한 압류 채권자 하면은 제3자냐? 그냥 일반 채권자 하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곧 조심한다. 이 나오면 통정에서 만약에 제3자가 나왔다. 완전히 서비스로 맞춰야 된다. 보자마자. 이걸 읽어갖고 선생님 어려워요 이러면은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노?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양수인은 일반 채권자 하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압류 채권자 하면 어디에 해당한다? 제3자. 기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3번은 여러분 제3자라는 말 쓰고 있어도 우리 계약법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 이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단순한 채무자. 그냥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나오면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기존. 무슨 존? 기존. 6번은 무슨 심? 추심. 그럼 여기는 여러분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 가장 소비 대차에서 다시 뭐 가장 소비 대차에서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 관제인 나오면은 무슨 관제인? 파산 관제. 그건 사법 시험이나 이런 데 잘 나오는 건데 중개사에서도 가끔씩 나오거든. 파산 관제인 나오면은 어디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은 그 115페이지 몇 페이지? 4번. 이렇게 나온다고. 26회 때 나오고 많이 안 나올 거다. 나올 때가 됐다고. 30대 나오면은 쉽다.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이제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기억은 무조건 제3자지 뭐. 왜? 그렇지. 막 앞에 몰라도. 무슨 유? 감유. 그 다음 통정을 비해서 설정된 전세권. 그럼 통정 전세권이다. 전세권, 이게 통정 전세권에 대해서 뭐한 자? 등기한 자. 저당권 설정받은 자? 무슨 자? 제3자지. 그럼 기억니은? 여러분 대리인의 통정의 표에서 본인은 당사자지. 그죠? 그 다음 통정에 의해서 결정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여러분 이거는 앞에 통정은 만약에 사족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수익자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쉽죠?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느 거? 기업과 니은 이렇게 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3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갑과 을은 통정하여 갑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뭐하고 체결하고 허위로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럼 갑과 을 사이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지. 을은 자기 채무를 담보하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자 병에게 고다 줄쳐야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자 병에게 저당권 설정해줬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만약에, 자, 그럼 조심해야 된다, 이거. 그럼 자, 여러분 병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했거든. 그럼 갑과 을은, 갑은, 집은 소유권은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있지. 이건 좀 특이하지, 그지? 갑과 통정으로 등기해놨다고. 근데 이 저당권 선이다. 그대로 뭐다? 유효지. 그럼 갑은 소유권은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갑은 소유권 찾아가는데 무슨 건이 설정된? 건이 설정된 소유권은 줄 때는 무슨 것? 깨끗. 찾아올 때는 무슨 건이 설정된? 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을 찾아오는. 이거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이거. 기출문제인데 맞는 것이지요. 병은 자신의 저당권에 위한 걸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 정답. 2번 어리 병에 대하여, 자, 어쨌든 병의 저당권은 그대로 뭐다? 유효지. 어른 병의 저당권에서 말소 적법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갑은 을에 대해서 갑과는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뭐 주장할 수 있다. 그럼 갑도 소유권은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을 찾아가는데 무슨 권이 설정된? 그렇지. 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을 찾아간다. 그 다음 4번. 갑은 을을 대리로 내세워 병의 저당권은 무효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갑은 병의 저당권은 무효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요게 뭐다? 통정. 그지? 그럼 통정은 나오면은, 역시 통정은 나오면 갑을 병 나오거나, 안 그러면 또 뭐, 제3자. 딱 간단하게 중개사에서 나오는 거 그거밖에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갑니까? 차고. 뭐로 넘어간다? 차고. 그래서 여러분 통정에서는 중요한 게 무슨 자다? 제3자 하는 거고, 그지? 꼭 기억해. 그럼 차고는 갑이 을에게 여러분 부동산 매매했다. 무슨 산 매매했다? 부동산 매매하고 등기해 줬다. 자. 매매하고 뭐 해 줬다? 등기해 줬다. 갑자기 집값이 무슨 등? 미치겠죠? 그죠? 그럼 갑은, 만약 차고가 있었다. 땅이 조사해 보니까 뭐가 있다? 그럼 차고를 가지고 취소해서, 취소하면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중요 차고가 있어야 되고. 됐습니까? 무슨 차고? 중요 차고.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요 요건은 몇 가지만 입증하면 되냐? 중 두 개. 중요와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는 중요하냐 안 하냐. 그럼 일단 요건은 세 가지, 그지? 중요와 무슨 과실이 없어야? 중과,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 되겠습니까? 예. 근데, 아까 표자는 몇 개만 입증? 두 개. 중요와 뭐, 손해가 발 그럼 만약에 취소를 막으려면, 근데 두 개만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근데 단, 표자에게 중대한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취소 못하면 유리한 사람은 무슨 방? 상대방이. 상대방은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한다. 이게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상대방이 진다. 그지? 그러니까 표자는 몇 개만 입증? 두 개. 그래서 요게 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중요 착오가 있고 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두 개만 요구하는데 판례는 하나 더 요구한다.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표자는 세 개. 중요, 중과실이 없고 손해가 발생한 표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해서 찾아올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하는데 그러면 이거 취소하면은 누가 줬노? 표자는 좋지. 집 찾아오잖아요, 그냥. 에? 맞습니까? 네. 그럼 상대방 뭐가 발생했다?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가 이렇게 취소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해도 표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차고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도다? 표자. 그래서 요 손해까지 발생했는데 이렇게 엄격히 요구한다고.
그 다음 또 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요건 몇 개, 세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취소해가지고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모지지 않는다. 외워야 된다. 요건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 자, 요,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단 말이지. 그러면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하면은 을이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청구합니까? 손해배상 청구하죠. 무슨 배상? 손해. 근데 갑은 다시 그러면 무슨 배상 책임진다? 손해배상 책임지죠. 근데 을에게 착오가 있다.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그 해제 잘못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데 실익이 있다.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지금 요건 몇 개? 기본 요건 몇 개? 세 개.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다섯 개죠. 자,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못 한다? 취소 못 하죠.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자,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빨리 상대방. 취소를 막으려면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더라도 됐습니까? 무슨 과실이 있다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더라도 무슨 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할 수 있다? 취소할.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항상 취소 못한다 하면 OX, X.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 요건은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는? 요건 제목 기억하고. 통정하면 아까 저 진짜 없다. 제3자. 됐습니까? 무슨 자? 제3자. 은익. 진짜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그런 걸 기억해야 된다고. 쟁점을. 시험 치려면. 읽어갖고 이해 개뿔이다. 차고 기본 요건 몇 개? 여섯 개. 기본 세 개.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해제했다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항상 취소 못한다. X.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무슨 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그냥 전부 다 중요다 그냥. 그럼 시험은 전부 다 나 모르겠다? 뭐다? 중요 부분 맞다. 근데 시험에서 그러면 중요 부분 아닌 거. 동기. 아까 그냥 동기 하면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동기는 자기 혼자. 근데 단 동기는 중요 부분 아니지만 동기가 뭐 되고?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표시되고 뭐 알려진 경우는 뭐 중요 차후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냥 동기 하면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하면 가격, 동기, 시세, 수량, 면적, 지적 다섯 개 특징, 숫자. 그렇지. 이제 배운 거 조금씩 나와야지. 그지? 숫자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 다음 물건의 성질, 물건의 상태. 물건의 성질, 물건의 상태. 이런 것들은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그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저번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민법 시간에 안 배웠다 답이 아니다. 답은 항상 뭐 가지고 답 맞춘다? 배운 거 가지고. 보도 듣도 못한 게 있다. 뭐가 아니다? 그렇지. 답은 뭐를 가지고 푼다? 배운 거 가지고 푼다. 꼭 기억한다. 그러면 요 중요 부분에 해당한 거 위치, 경계, 현황 됐습니까? 뭐? 위치, 경계, 현황 그럼 법률행위 법률행위, 목적물의 동일성 이런 것들은 무슨 부분에 해당한다? 중요 부분 하는 거. 자, 그럼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중요한 거. 여러분, 백구조 착오 취소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럼 착오가 있어도 취소 못 한다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온 100페이지. 100페이지. 찾습니까? 자, 100페이지. 자,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당사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백구조 착오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자, 표자는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예. 다 읽어봐야 되고. 2번은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 이건 무슨 자? 숫자.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틀린 거 찾지 않아요. 예? 3번. 뭐, 이건 답이 아니다. 4번.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자의 착오를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 끊고. 자,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뭐,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치?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자는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무슨 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는 뭐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표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까지 답이라고. 5번.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했죠. 그냥 동기사의 착오 하면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근데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 중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발된 동기 나오면은 무슨 된 동기? 누가 유발? 상대방. 그럼 상대방은 당연히 동기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럼 유발된 동기는 누구 때문에 시작?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 그래서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러면 표자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뭐 이용한 경우와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동기는 표자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문제 가지고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때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도적인 것도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이거 칠판이 이건 기본. 칠판은 어떤 사람은 막 기본 저번 달 강의 듣고 기본 강의 듣고 문제 풀거든. 문제 한 개도 안 풀리지 뭐. 오 어렵네 그러지. 당연하지. 그게 딱 공부하는 모습 보면 욕심이 많은지 안 많은지 알 수 있다고. 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인터넷 질문 딱 올라오는 거 보면 욕심이 많은지 안 많은지. 기본 해놓고 오 어렵네 당연히 안 풀리지 무슨 그레이드 시켜야 그렇지 여기까지가 뭐다 차고 되겠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차고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그 프린트에서는 그 동기사의 차고는 중요본 아니고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는 뭐 중요본이고 또 하나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동기 한 개 적어놓고 또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핵심.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슨 강박? 사이강박. 그럼 여러분 차 백구조 차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느 거고 요 요건 중에서 요소 그 프린트에 있잖아요 뭐가 중요하노 손해가 발생해야 무슨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근데 뭐가 발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해 요 판례가 요거 가지고 판례는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판사들이 요구하는 거라고 요거 요거 뭐가 발생해야 손해가 발생해야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 다음 뭐 유리하다 그 다음 상대방이 진위에 뭐 했다 동의했다 그러면 특히 또 여러분 또 잘 내는 게 뭐가 잘 내냐면은 여러분 양도소득세 차고 중요 부분 다시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 중요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표자 뭐 할 수 매도인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그럼 딱 취소하려니까 무슨 방이 그거 자기가 내겠다 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노 상대방이 진위에 뭐 한 경우 동의한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거 그지 지금 프린트 여러분 거 보면 4페이지 오른쪽 가서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동기는 표시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유상인 경우는 유사인 경우 특히 매매는 사람이 누구냐
갑하고 우리 집안은 원수 집안이다. 난 갑한테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물건 절대로 안 팔 거다. 돈을 받고 어린 줄 알고 팔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갑이더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왜? 매매에서는 돈과 물건이지. 사람이 매도인 누구다, 매수인이 누구다,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근데 무상에서는, 무슨 상에서는? 무상에서는, 무상과 신용매매에서는 사람에 관한 착오는 무슨 부분이다? 중요 부분이다. 하는 거, 그런 것, 그 두 개 잘 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쟁점, 아까 표자가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즉, 무슨 방은?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표적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상대방이 잘못을 가지고 무슨 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중요본에 착오가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그지? 그 다음, 착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착오가 있어도 취소 못한다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가?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사이강박 갑니다. 무슨 강박? 사이강박. 총칙이 안 어렵다. 총칙 안 어렵고, 총칙은 시스템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어사표 씨. 101페이지, 그지? 하자 있는 어사표 씨. 뭐 있는 어사표 씨? 하자. 왜 이렇게, 밑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하고 107 비진이 108 통정 109 차고 110 사회강박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뗐냐 하면 요거는 일치. 무슨 치? 일치. 무슨 치? 일치. 요거는 무슨 치? 세 개는? 불일치. 요거는 일치. 그치? 그래서 요거는 2단의 고의. 사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망행위와 뭐? 차고. 강박은 강박행위와 뭐? 공포심. 똑같다. 자, 근데 요거는 가면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요 갑을 뭐라 그럽니까? 표의자. 을을 뭐? 상대방이라 하는데 자, 표자가 상대방 의사 표시하기 전에 먼저, 무슨 저? 먼저, 무슨 저? 먼저. 상대방이 표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고 됐습니까? 예. 상대방이 표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고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기망행위랍니다.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그래서 취소한다. 강박도 만약 상대방이 표자에게 강박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공포심에 빠져서 어사표시. 그래서 취소한다. 그래서 취소한다. 왜서? 그래서. 왜서? 그래서. 뭐에서? 그래서. 뭐에서? 그래서 취소한다. 뭐에서? 그래서 취소한다. 왜 취소하노? 심리, 심리. 그래서 그 프린트에서 보면 거죠. 취소하는 이유가 왜? 갑이 완전하지 않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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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무슨 이? 심리. 상태일 때의 표시이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상대방. 그래서 요거는 심리, 심리. 그래서 요 사기강박은 표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사기강박에서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요 기망행위는 속이는 일체의 행위. 강박행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그래서 요 강박행위는 실현. 불가능 행위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어쨌든 기망 그냥 사기만 가지고 하면 기망으로 인해서 표자가 차고에 빠져서 어사표시. 그럼 이거 어느 정도 차고에 빠지냐? 조금. 무슨 감? 조금.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상의 차고도 되고 그 프린터 동기 상의 차고도 되고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무슨과 실이 있어도 중과 실이 있어도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상대방. 그럼 거기서 여러분 어느 걸 가지고 잘 내겠노? 금방 네모. 아니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그거 잘 낸다. 왜냐면 형법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은 항상 형법에서 사기죄는 재산죄거든.
그래서 재산권 침해라고 그 반드시 형법에서는 손해가 발생해야 콩밥 먹일 수 있다고. 민법은 손해 발생하고 관계없이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즉 상태에서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뭐한다? 취소한다고. 그래서 그 손해 발생 경제적 불이익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잘 된다. 심지어는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상대방이 크다. 그럼 그래서 자 그럼 좋다. 요서 그러면 이제 간단히 구조 보자. 누가 했노? 처음에 그 이거 유발된 동기하고 똑같이 유발된 동기도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 오리지널 사기도 상대방이 기망한 경우는 법률행위 한 상대방이 한 경우는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똑같다. 간단하지 뭐.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러면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자, 상대 여기서는 아까 저 요 착오 요건 백구조 착오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건 중요고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요거는 중요가 아니어도 되고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 심지어는 무슨 과실이 있어도 그렇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상대방이 했기 때문에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자, 근데 요 제3자 사기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무슨 사기? 제3자 사기인데 제3자 사기인데 자,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자, 제3자의 기망이 상대방 이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고 기망이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누구에서 결정하냐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선의 및 뭐다? 무과실. 제3자 기망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효. 누가 책임진다? 표자가 책임진다. 유효라는 말은 누가 책임진다? 표자가 책임진다는 말이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다? 취소할 수 있다. 누가? 표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뭐 할 수 있고 선의 및 뭐 무과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선의 무과실이죠. 원칙 누가 책임진다? 표의자. 그치? 그거 끝. 간단하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 기망행위는 침묵도 기망행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침묵을 부작위로 한다. 그걸 부작위도 기망행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늑자 고지의무. 무슨 의무? 고지의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실현 불가행위도 강방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럼 만약 기망행위로 해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뭐 취소하고 돌려받는다 없었던 거로 되면 누구는 불리하노? 상대방. 이미 취소해가지고 부당이득 하면 이미 상대방한테 책임 물었거든. 근데 기망이 불법행위 성립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무슨 께? 함께 행사할 수는 없다. 됐습니까? 부당이득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중첩적 함께 하면 OX, X.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둘 중에 몇 개만? 한 개만. 없었던 거로 하든지. 금방 그랬노? 그럼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무슨 배상?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둘 중에 한 개. 다시 뭐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무슨적으로 중첩적으로 병전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왜? 행위도 몇 개? 한 개. 사람도 같은 건데 부당이 이미 취소하고 부당이득 받았다 없었던 거로 하면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었다 빨리 상대방. 근데 또 불법을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한 개의 행위를 가지고 몇 번? 두 번 책임 물을 수 없다. 근데 여기서는 사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뭐 여기는 유효로 하든 취소로 하든 다시 뭐 유효로 하든 취소로 하든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께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 차고 사기 차고 뭐 담보 책임하면 무조건 무슨 적격 여러분 만약 시험에 뭐 두 개 나오면은 차고도 되고 사기도 되고 차고도 되고 담보 책임 자 속아가지고 하자 있는 물건 샀다 다시 뭐 속아가지고 하자 있는 물건 샀다 사기를 가지고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 뭐 하자 담보 책임 해가지고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선택적 경 무조건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면서 자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분 107페이지 갑니다. 몇 페이지? 107페이지 가는데 자 강박이한 의사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럼 강박이한 정려 의사비를 하였다고 하여 정려의 내심의 효과사가 결렬됐다고 할 수는 없다. 맞죠? 아 아까 일치 불일치 일치. 그래서 강박 나오면 일단은 뭐하다 유효. 꼭 강박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면 이제 강박이 의사 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면 뭐 무효. 또 나왔다 또 나왔다. 강박이 승립 불법적 방법 하면은 뭐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대로 뭐하다 유효 진위. 제3자 무슨 방 상대방이 알알 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 원칙은 뭐하다 유효. 상대방이 알았다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예. 지금 틀린 거 찾고 있습니다. 막 읽다 보니까 잊어버리죠.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면 이건 뭐 무효 맞습니까? 예. 자 그다음 자 고개 돌고 여러분 수단과 목적 예를 들면 고소고발 이런 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하더라도 두 개가 정당해야 위법성이 없고 강박에 해당되지 않고 어느 한 개가 정당하지 못하면 무슨 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고 강박에 해당한다. 고소고발이. 다시 고소고발이 몇 개가 정당해야? 두 개. 뭐 목적과 수단. 그럼 둘 중에 어느 한 개가 정당하지 못하면 무슨 성이 있고 위법성이 있고 강박이 될 수 있다. 몇 개가 정당해야? 무슨 두? 모두. 그렇지. 5번 갑니다. 강박행위의 위법성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상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자 수단이 부적당하면은 어떻게 한다? 위법성 있다 없다? 있다. 주어. 위법성은 있다 없다? 있다. 뭐 수단이 부적당. 그게 길게 나왔을 때는 꼭 이렇게 만약 읽었을 때 금방 읽었을 때 느낌이 쫙 안 오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뭐 찾아라? 그렇지. 끊어라. 주어. 이게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적인 천일생 노하우다 말이지. 그래서 주어는 무슨 성은? 위법성은 인정된다. 중간에 어디에다 줄 차야지?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 그렇게 하면 이해되잖아. 그냥 쭉 읽으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나머지 또 세세한 거는 또 문제풀이에서 추가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 무슨 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효력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